6월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도의 자연 풍광을 외국인의 시선에서 담아낸 기획 전시부터 영광 법성포 단오제까지 다양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친 붓질로 그려낸 산등성이와 굽이굽이 흐르는 새하얀 물줄기는 흑백의 조화를 이룹니다. 독일인 최초로 한국학 박사 학위를 따고 전남대 5.18 연구소에서 개공교수를 지낸 베르너 사세 교수의 수묵화 작품입니다. 한지 그린 그림인데 추상화 같은 한국화, 이런 도전을 외국인이 한국화를 그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올해로 78살인 사세 교수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 머물며 남도의 자연 풍경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여기 산도 많고 그리고 산에 나오는 음식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난 전라도 좋아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캄캄한 밤, 푸른빛으로 표현한 어린아이가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5.18 그 당시에 집에서 기다리던 여성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또 아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문화예술축제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대인예술시장에선 대구 지역 음악인들을 초청하는 야시장 축제가, 영광 법성포 뉴타운에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법성포 단오제가 열립니다. KBC 이준호입니다.